방금 고모한테 도안이랑 통화했는데 고모가 할아버지한테 건물 받았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감히 내 돈을 건드려? 나와봐. 엄마! 엄마! 바로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한테 건물을 주시다뇨? 아니 그게 뭐 문제라도 돼? 당연히 문제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하늘씨가 받을 몫이 제 몫인데 그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맘대로 주시면 어떡해요? 와 이거 개념 상실이네? 우리 아빠가 아빠 돈 맘대로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야 내가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게 소리야! 참았던 분노가 터진 아내. 돈 앞에선 가족도 없네요. 시아버지를 폭행하는 아내. 아내의 반란입니다. 결국 여보세요? 경찰 썼어. 쌤, 너 내가 경찰서 신고했어. 너 콩밥 먹을 줄 알아? 알았어? 야, 내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아? 나 내 돈 받으러 여기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온다고. 너 시아버지를 폭행한 아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시아버지. 아빠, 아빠 힘내. 아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어? 아니다. 갈 때가 됐어. 저 소혜야, 잘 들어라. 내 유언은 며칠 뒤 아내가 찾아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제 재산 받으러 왔어요. 와, 아빠 때려서 감옥 갔다 온 주제에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 야, 그건 법으로 안 돼.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고. 그런 법이 없기 왜 없어 여기 있지? 남편 대신 받는 돈인데 내 상속 재산 내놓으세요. 절대 못 준다고. 너 같은 범죄자한테 절대 못 준다고. 제 남편을 때려 감옥까지 갔다 온 며느리가 제 남편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 돈 진짜 줘야 합니까? 징역살이를 한 며느리에게 상속 재산 정말 줘야 할까요? 네, 재산 때문에 시부모를 폭행하고 처벌받은 며느리가 죽은 남편 몫에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느리에게 상속 재산을 줘야 할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네. 분통이 터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며느리에게는 상속권이 있고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피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거나 뭐 유언을 위조했거나 이런 점에서만 상속을 결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때린 것은 잘못이겠습니다만은 상속이 결격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만약에 아들이 죽기 전에 두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며느리가 상속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시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대습 상속을 받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들과 며느리가 아들이 죽기 전에 이혼을 한 네. 것이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며느리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이고요. 사별을 했더라도 만약에 며느리가 새롭게 가정을 꾸린 재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역시 전원 가정과의 인척관계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역시 대습 상속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네.